대상 두 장에 망단 세 장이라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신성까지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세전 튼튼해졌네요. 여기로 가볼까? 근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망단 제거 잔상 망단의 잔상이라고? 튕겨내기 이 아저씨 상점 왜 이렇게 많이 열어? 불 뽑아버렸어. 프레첼 망단 강화할까? 아, 망단이랑 프레첼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볼 부파했습니다.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아, 서순. 이렇게 된거 잔상을 포기한다. 엘리트 쭉 잡아도 될것 같아요. 빨간 맛이 문제긴 한데 뭐 나오겠지? 칼질 나옴. 엘리트 고 표창 나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표창에 망단에 프레츠에다가 나올 거다 나왔네. 무검도 있고 갈고리 게임 빤스로 냈습니다. 저거 안 하려고요. 똥게임이더만. 조금 플레이할 때는 장난식으로 똥게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똥게임이야.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게임이 성의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이미 지나간 게임인데요. 아, 이거 저거 무검 쓰고 깨고 싶은데 지금 깨울까? 전탄에 고개가 나왔으면은 차라리. 네, 무검 쓰고 프레츠 이거 되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쓸게요. 아, 쟤 일어나는 모션도 생겼어? 이제 표창 스택 쌓으면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체력 아끼들 한다. 이거 표창이라서 딜 충분히 나오고 그냥 체력 아끼면서 조금씩 따라갈게요. 이번엔 총매 아니야. 들어가 있어. 내장의 채가 나중에 대기가 쳐지면 좋을 텐데. 총매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아니, 왜, 윽, 젠장, 아니, 뭐예요, 아이씨. 7. 아, 또 서술했네.
괜찮아. 자상이 맨 밑에 있었던 것. 핑핑이 각이요? 확실히. 좁혀지는 핑핑이의 각. 핑하. 때리면 코스트가 나온다. 표창 스택 계속 쌓고 힘 배율 높은 카드 하나 정도 더 잡고 망단 무검 이런 거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다들 아니 이씨. 뭐 가지 처음 봐? 나는 가지다. 저거 보통 그냥 누가 저걸 확인하고 눌러. 그냥 나오면 누르지. 가지가 좋긴 좋아요. 저거는 딱히 까일만한 카드는 아니야. 예비요. 카드를 보였나요? 맨날 카드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정밀이? 아유 맞았네. 요새 별로 높이격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닌가? 여전히 관심이 많은가? 아 잠깐! 자상이 먼저 뜨는구나. 지식이 늘었다. 아니 대단호님? 프리탐은 써주고 한 번 더 쓰고 간리칼 갓건 분사 빵. 머단원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썼습니다. 독바 아니야. 난 가지야. 가지니까 외형질 집어야겠다. 엘리트 잡아도 될 것 같죠? 엘리트 루드로 가겠습니다. 선입력 안돼! 님들 선입력 하지 마세요. 황금 우상 외형질 콜라보. 저걸 그냥 때릴걸. 에너지 포션 걔도. 자 여기서 돈을 다 쓰고 싶군요. 아닌가?
예, 돈안 들어와서 피도 못 먹어요. 예, 뭐 마지막 상점이다 생각하고 삽시다. 지우자 그냥. 타격 싫어. 졸라 싫어. 괜전. 무검 없군요. 걔도 영채화 가지 영채화 이 끔찍한 혼종. 총매가 왜 나와요? 아, 슬슬 위험해진다. 무검이 왜안 나오지? 버려 이거. 분리타임 돌진 좋은데? 분리타임으로 영세와 쭉쭉 돌리고. 아니 뭐 궤도만 잡혀요. 아니 일단 이거 써. 미친 게임. 궤도만 잡히는 꼬라지다. 오케이 걔도 떨어뜨리고 처분. 돌지? 돌리고 가차. 1등상! 1등상! 예. 영원한 고통 저것도 집을만해. 집중도 지금 집을만하고 엘리트 쭉쭉쭉 쓰고 궤도요? 궤도 해볼까? 영체화 망단. 정밀은 못 썼구만. 걔도 들고 있고. 영채화 지금 씁시다. 영채화로 핸드 불린 다음에 집중으로 씁시다. 제이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검 두개 쓰면 이제 가차 계속 돌릴 수 있어. 집중으로 버리고 망단으로 벌집. 라면 먹을래님 어서오세요. 네, 3층에 낫던 애가 그 데미지 무시할 때 쓰는 그겁니다. 오후 신난다. 모든 피해가 1 들어와요. 와 미라손. 미라손 아시는구나. 이제 망단 같은 거나 강화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노삼. 잔상 먼저 써서 했는데 잔상 먼저 안 써서 맞았다. 개노산. 일단 망단을 써야 돼.
무검이랑. 영채화 쓸까 말까? 일단 돌려보자. 이제 영채화 쓸 수 있죠. 하나, 둘, 셋. 지금 보존 안 되죠? 됐어. 다 했어. 영채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어째 조금 편안하지 않나요? 게노삼 높이 격했고 아드레날린까지.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가죠. 엘리트 긴장해라. 슈퍼 루키가 간다. 안 돼! 아, 괜찮아. 버리면 돼. 저거 소멸 붙어 있거든요. 소멸이란다. 휘발성 붙어 있어요. 예. 왜 자꾸 소멸, 휘발성, 아니, 휘발성을 소멸이라 하지? 무검을 쓸수록 더 많은 가차를 돌릴 수 있다. 노래하는 글은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잔상부터 쓰라고요? 왜 잔상을 안 써? 폭주 불쾌. 개꿀. 무검을 빨리빨리 씁시다. 제가 점점 세지는데 어떻게 하지? 귀찌삐는 핸드 잡고 있고, 어차피 귀찌삐 한번 쓰면은 막아요. 단도 쭉쭉쭉 아드 칼질 쓰고 독바 영포된거 쓰고 걔도 망단이다. 사실 망단이 핵심인데 잘 안나오네요. 예, 강화하면 휘발성이 사라집니다. 불타. 아니, 과집중도. 표창 벌집도 괜찮긴 한데. 글쎄요. 아드 핑 출구. 그러게요. 저거 왜 안 집었지? 핑핑이 무서워서 그런가? 영채화 버리겠습니다.
아, 제발 들어오 좀 줘요. 코스트 이렇게 많은데. 아이, 코스트 다 썩는다. 내 능지? 아, 솔직히 핑핑이 졸라 무섭거든요. 와, 1등상. 아, 저놈의 개도들. 개도답 삼형제. 아니, 능지 2장 나오지 말라고. 자꾸 능지 걔도 유독 전광석화. 안 돼, 내 영채와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그는 죽어서 다리 꺾기가 되었습니다. 비 맞고 죽어라. 전문성불이다. 찬상. 고개. 버리고. 아들. 영채와. 아니, 걔도 왜 자꾸 이렇게 안 맞게 나오지? 일단 걔도 쓰겠습니다. 검 영채와. 뭐 쓸지 모르겠다. 나오랄 때 나오면 게임이 아니죠. 괜전 강화했었죠? 안 했나? 나뭐 강화했지? 아드 강화했네. 근전 딱히 강화 안 해도 될것 같아. 유독 영채와 건물 약화만 나와주면 나왔다. 불격 다리 꺾기. 방해. 0코스트 폭주! 산도. 건물로 뽑은 다음에 불타하겠습니다. 아니, 불타로 불타를? 뭐, 아니. 쓸모없는 것들. 괜전 강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격군. 뭔 놈의 수비 카드만 잡히는지. 별 도움 안 되는 불타. 유독. 귀비. 귀비 특 딱히 쓸모 없음. 그냥 보스만 때려도 될것 같아요. 영체화 유독이고. 아, 실수했다. 괜찮아, 돌려. 두두두두두. 안 돼요. 영세와 안 돼. 살았다.
유물발. 유물발로 깰 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습니다. 폭주방단. 이거 이번 턴에 잘하면 힐도 나오겠는데? 안 됐군요. 아쉽습니다. 레밀린이 뿔. 그런 방법이. 근데 그냥 보스 달리고 싶었어요. 와, 악몽. 악몽 골칫거리. 인수성질. 카드 게임의 끝은 인수성질이다. 안녕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연기 시작했네요. 아이 핑핑이야, 탈출구 안 찍기 잘했죠? 엘리트 3마리 루트로 갈게요. 글쎄요, 핑핑이 저거 어떨란가? 영체화라서 이길려나? 어, 잠깐만. 가뿐하. 영체화로 파워카드 오질락에 쓰면 이길 것 같긴 해요. 궤도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응, 영체화. 아니, 영체화란다. 뭐냐 이거, 외형질. 응, 외형질이야. 찬상. 환살 죽죽죽. 도플갱어 씁시다. 잠깐만, 데미지 입었어. 데미지 입었어. 1댐 맞았어. 너무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어둠이가 사람 친다. 너무 아프고. 유독을 써야 돼. 아드 강폭으로 합시다. 오뎀 오뎀 오뎀. 능지 쓰자. 능지 불타 연코 됐고, 이러면은 100% 잡는다. 그렘린 불도 있어.
이것도 이렇게 유물이 사람 한명 살리는군요. 찬상 명체화 하스스톤 빠바바바바밤 쭉쭉쭉 유독 저희 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턴 킬요? 무한 드로우나 무한 드롭킥 덱 짜실래요? 무한 드롭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죽어라! 죽어라! 너도 죽어. 배신에서 배신 뽑는 실력. 실력가였다. 영체화요? 불가침을 한턴 얻습니다. 불가침은 모든 데미지를 1로 받아요. 걔도 입맛을 진짜 꼬이네. 그냥 궤도가 되게 드럽게 많아서 그런가? 이런 드롭킥 덱이 원턴 킬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포션은 더들수 없어. 미니멀 업적을 합시다. 아, 쟤왜 공격을 안 해? 야. 방어도 아깝잖아. 도전. 유독을 쓰자. 그 독, 0코스트. 영체화를 아껴야겠죠? 이랬는데 또 나오면 어떡해. 별수 없지. 무한 드롭킥. 다리 꺾고, 때리고, 빼신. 아, 근데 이렇게 카드를, 열심히 졸라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데미지가 안 들어가. 궁극의 노딜 덱. 시체 폭발. 환살 시폭. 환살 시폭. 빰! 96대 졸라 세고요. 제비 쓰련다. 풀피 연기시 거의 체력을 반 가까이 올려주는데? 이거 무검 1턴에 씁시다. 안 되겠다. 보스가 핑핑이지만. 12딜밖에 안 나온다고? 드디어 집중 전문성을 쓸수 있다. 죽이 빠졌지만 다시 나옴. 망단이랑 폭주 망단 됐다.
나머지 다 정리합시다. 안 돼요. 렘린 갓 갓더 그렘린 영체와 방해. 아니 뭐 분리타임 적고 저거 왜 자꾸 나와? 영코 불타 본보 핑핑이 뭘로 잡지 근데? 종이약 있는데 약화 저거 잡을 걸 그랬나? 약화 포션 같은 거 나오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줘. 내 영체와 다 터진다. 미러전. 환사를 쓰고 넘기는 게 낫겠죠. 다음 턴에 두고 보자. 톡. 집중 좋다.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망단. 코스트 드럽게 남네. 아이 지금 잡아야 되는데. 아 잡았구나. 미안해. 사이보그. 뭐 신캐가 조만간 공개가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얘들은 진짜 한번 모이면 훅 가겠다. 안 돼. 이거 써야 되나? 아니야. 보스에서 써야 돼. 폭주 망단. 괜전 쭉쭉쭉. 표창빨 열심히 받고 가차. 과연 총공격으로 전략가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짠! 실패. 사기치고 싶다. 호도덕.
100년 퍼즐. 전문성 작도 괜찮으려나? 아니, 근데 너무 많아. 아, 그만 넣어. 자, 렘린이 뿔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문제가 안될 거예요. 총매님 발놀림까지 쓰자. 아, 잠깐만요. 아유, 살았지. 처분 쓰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갈까? 유령화도 저거 미라수만 잘 터지면 되는데. 폭주망단. 영체화학 끼고 48뎀 레블리니 뿔 영코스트 카드 버리고 아드 고생요. 다리 꺾기 고생이 끝. 탄플 총매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나? 이렇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지가 대신 때려서 질 수도. 집중 꼬챙이 독바 정도는 써도 되고 집고 사실 얘 잡는 거랑 얘가 뭐 거의 핑핑이 모의고사라고 보면 되겠죠. 큰 차이 없어. 하긴 큰 차이가 있구나. 얘는 많이 써야 되고 핑핑이는 적게 써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짧은 턴에 많은 데미지 넣어야 되는 건 똑같아. 지금 봄에 알겠지만 딜이 졸라 안 나와요. 가지로 총매 내장이요? 갑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어지는데. 불타 못 쓴다. 망단이나 쓰려고 했는데 핸드가 꽉 찼네. 영세와 있으면 어떻게 깨겠다. 잔상부터 쓰고 무검도 일단 써.
망단? 잘 돌리? 파워카드 나오면 무조건 땄습니다. 안돼, 발놀림 못썼어. 어쨌든 저거 영채와 남은 턴 동안 파워카드 최대한 많이 쓰겠습니다. 아, 빠르게 포기합시다. 다음 턴으로 넘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집중이랑 재단은 들고 와볼까? 화살 재단은? 들어오면 안 되지? 한 장 들어오는 카드. 아니면 두 장 들어오면서 저거 뽑든가. 어차피 저거 버프 푸니까 기다립시다. 기다려. 여기서 카운트 4개 채우고 넘기고. 아, 공포 남겨놓을걸. 아, 뭐 됐어. 나왔잖아. 이번 턴에도 불가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 것 같진 않네요. 불쾌 쓸까? 솔직히 쏠리는데. 아이, 대단원 포기할까? 아, 일단 아, 몰라. 들고 있어봐. 이제부터 막아야 돼. 하지만 종이약이 있기 때문에. 드로 포션을 지금 먹을까? 턴종을 할까? 턴종하고 제가 다음 턴에 공격 안 하기를 빌까? 빌어보자. 신앙이 부족했군요. 여기서 처맞고 이거 발동하기 때문에 대단원은 어차피 못 씁니다. 대단원은 날 버렸어. 나도 대단원을 버린다. 아, 이제 막 써 그냥. 아, 됐어. 이겼어. 뭐야, 왜 여섯 장이야? 드로우 감소 걸렸네. 젠장! 대단원은 날
믿었는데 내가 대단원을 믿지 못했어. 빛단원님. 죄송합니다, 대단원님. 하이. 아, 잔생아, 아, 마지막에 그거만 했으면 2000점이잖아. 아닌가? 아닌가? 아니네. 아니구나. 아, 어쨌든. 1940점이다. 1908점 갱신. 에이, 너 피격을 못했어요. 아니, 나 피격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비욘드 아니에요. 저거 해도 비욘드는 아니야. 영웅을 8번 했어. 1940점. 빛단원. 1층에서 잔상 뽑는 실력이 있으면 1900점대 가능합니다. 그거, 핑핑이 아니었으면은, 3층 퍼펙트 했을 텐데. 하필 핑핑이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1층에서 잔상 나온 거랑. 근데 확실히 고득점 나오려면은 유물빨이 좋아야 되네. 물론 1층에서 잔상이 나오는 미친 상황이 나왔지만. 영웅 8번. 등수요? 근데 저거 전체적으로 점수 오른 거라서 별로 기대 안 해요. 전에 했던 1908점이 더 높은 점수예요. 이거 점수 기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응? 18등이네.